그리고 저희 진리님도 패널리스트이신데 지금 배경화면 설정이 안 되셔서 네. 다음에 진리님 순서에 진리님 이야기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조금 계셔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노매드헐은 모험이 있는 여행은 인간을 성장시킨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글로벌 여성 여행자 앱이고요. 네. 저는 노매드헐의 마케터 수라고 합니다. 오늘 총 저까지 6분의 패널리스트 분께서 각자의 여성이 한 번쯤은 여행을 혼자 떠나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게 주저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크게 떠올려지는 게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외로울까 봐 걱정이 된다, 친구도 없고 혼자서 이런 스텝들을 밟아 나가는 게 걱정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누군가와 같이 하는 여행보다 혼자 하는 여행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 잉글리시 세션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다른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딱 떠올려진 경험이 있어요. 그게 사실 인종차별 관련된 그런 경험들인데 사실 저도 여행 많이 하고 프랑스에서 저도 교환학생 하면서 1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온갖 일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니하오 같은 말들로 캣콜링 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어제도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 저는 길 가다 물총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 현지인들이 그냥 정말 시내 번화가를 가는데, 저를 딱 겨냥해가지고 둘이서 막 물총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길을 걷다가 쇼핑카트를 들고 와서 위협적으로 부딪히려고 한다든지 그런 폭력적인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냥 무시했거든요. 뭐 내가 지금 얼마 주고 이 여행을 왔는데 이런 걸로 기분 상해서 여행을 망칠 순 없어. 나는 아직 갈 맛집들도 많고 둘러볼 여행지들도 많아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잊으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뀐 게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동양인 대상 혐오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니까 네이버 메인 화면에 뉴스로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분이 습격을 당했다는 뉴스가. 그래서, 아,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더 가만히 로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의외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일례로 제 지인분께서 최근에 캐나다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시고 현지 경찰을 통해서 증오 범죄 신고를 하시고 되게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정말 만족하셨던 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한 시간 내로 출동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내가 뭐 고소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신고를 했다. 이런 마음도 굉장히 이해를 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며칠 지난 후에 이렇게 이렇게 사건 처리가 되었다는 이메일도 받으셨대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도시들에서도 좀 관심 갖고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더 헤이트 크라임은 사실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폭력,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포스터나 그래피티 같은 것도 신고 대상이 된대요. 뭐길 가다가 뭐 낙서로 뭐 아시아인들 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든지 뭐 눈이 찢어진 어쩌고 저쩌고 써 있다든지 하는 것도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그런 일을 겪으면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또 추가로 커뮤니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 좋은, 해결 방안? 그렇구나. 조금 나가드리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저께 그 영어 세션을 통해서 다른 참가자분들과 이런 인종차별 이슈를 잠깐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거기에도 다른 프랑스 분께서 그런 인종차별을 겪을까봐 두려워서 해외여행, 혼자 여행이 주저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나도 이런 일을 겪었어, 나도 이런 일을 겪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 그거 진짜 거지 같다, 완전 똥 같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같이 분노해보고, 그리고 어쩌면 같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솔루션도 찾아보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노매드월 같은 여성 여행자 커뮤니티가 필요한 점이기도 한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음 달에 파리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조금 걱정은 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파리에서도 동양인 향한 혐오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의 이런 두려움도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 섹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 이야기 전부 끝난 다음에 Q&A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지인님 계신가요? 지인님? 저는 짧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아무래도 그 잠깐 화면 공유 드릴게요. 좋아요. 네. 그리고 화면 공유하실 때 동안 수진님 진짜 당황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장난 아니죠. 근데 효정님도 계속 외국에 계셨으니까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 같은 확실히. 경우에는 네, 확실히 조금 당황한 경우도 많고, 오히려 전 돌아가서 좀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러면 저 시작할게요. 근데 잠깐만. 응답 없음이라고 막 액박이 떴는데? 잠시만요. 으악!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네. 다시 시작해볼게요. 네네. 이렇게 PPT도 만들어주시고 감동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틀렸어요, 좀 많이. 역시 의지의 한국인. 그렇다고 다른 분들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됐다. 이제 되라. 네,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그러면 저 시작할게요. 저는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오늘 주제는 초보 혼행러를 위한 조언과 꿀팁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일단 이름은 박지인이고 2013년에 미국으로 교환학생 1년을 가게 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새롭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고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 그때 이제 여행의 참맛을 깨닫고 지금까지는 약 22개국, 75개 도시를 여행을 했고요.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못 가는 상황이 아쉬워서 제 여행기를 브런치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랑 이탈리아까지 연재를 했어요. 앞서서 수지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혼자 여행에서 고민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들어보면 결국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자 혼자 여행을 하는 거는 조금 무섭고 또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뭔가 심심하지 않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바탕으로 저는 오늘 좀 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전이에요. 혼자서 여행을 떠나니까 저의 안전은 제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좀 소소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는 사전에 정보를 떠나시기 전에 탐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내가 이 도시, 새로운 도시에 갈때 새로운 곳이지만 많은 정보를 알수 있으면 조금 더 두려움이 사라지고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정보를 가능한 한 요새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여러 플랫폼들에 많이 올라와져 있으니까 탐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자 다닐 때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좀 낯선 해외 같은 경우는 어둡고 좀 침침한 곳은 가급적 다니지 않는 것을 항상 마음에 조금 새기고 다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호루라기 같은 호신용 물품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혼자 여행 떠날 때 사실은 이 물품을 쓸 일은 거의 없지만, 그냥 내가 이거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뭔가 안정감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우시면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낯선 여행지를 갔을 때 야경을 또안볼 수는 없잖아요. 한 번밖에 못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야경이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특히나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경은 저희 야경 투어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청해서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카페나 커뮤니티 통해서 동행을 구해서 같이 다니시면 좋겠고요. 그 다섯 번째로는 뭐 핸드폰이 아예 안 터지는 곳이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터지는 곳이면 이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안정감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정보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뭐 카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다 되면 제가 비록 혼자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나 소통 같이 할수 있고 해서 여행을 딱 혼자 나왔을 때 하루 종일 배터리가 닳지 않고 핸드폰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좀 보조 배터리를 필수로 지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밤늦게 그 배터리가 나간 적이 있는데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그런 배터리 같은 거를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딘가에 갈 때, 뭐 이동을 할 때,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서 이동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예약을 해놔서 10시까지 뭐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에 간다든지 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뭔가 내가 급박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했던 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안타깝게도 뭐 예약을 했는데도 못 들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적이 있어서 여유 시간을 갖고 나와서 만약에 좀 일찍 도착했으면 내가 오늘 뭐할 일정들을 좀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었던 거를 좀 본다든지 또 주변을 더 둘러본다든지 이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음가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혼자 여행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좀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물론 두렵고 되게 머뭇거리기 마련인데 그래도 나는 할수 있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기본적으로 깔고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두 번째로는 아님 말고라는 조금은 뻔뻔한 이런 마음가짐이 여행 혼자 특히 할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났을 때 저희가 사실 이 여행지에서 이 공간, 이 장소,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살면서 다시 못볼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숙지를 하시고 조금 타인에게 물론 피해는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뻔뻔해져 보고 내가 혼자 갔으니까 사진 같은 거못 찍으니까 아,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고 현지인한테 부탁도 해보고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 길을 잘못 찾겠으면 좀 물어도 보고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도움 요청도 해보고 뭐 아님 말고 뭐안 도와주면 말고. 근데 저희가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곳에 가서 좀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괜찮아라는 마인드예요. 이거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이러한 상황을 숙지하고 갔지만 혼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속상한 상황들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 혼자 떠난 유럽 여행에서 그때는 제가 막 체계적으로 예약을 하고 가고 뭐 이런 정보도 별로 없었어서 예약을 못하고 그냥 현지에서 예약을 하게 됐는데 어떤 그냥 현지인한테 예약을 했었는데 기존의 그런 버스의 가격보다 약 세네 배를 제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거를 사고 나서 알았는데 뭐 환불도 안 된다고 당연히 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는 학생이라서 정말 한푼한푼 아껴가지고 정말 저렴하게 여행 다니던 때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일생 속에서 잘 오지 않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얼른 털어버리고 이 여행에 좀 집중을 하고 그래 뭐 내가 그래도 앞으로 여행할 때좀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었으니까 괜찮아. 앞으로 여행에서도 조심하면 되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훌훌 털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 속에서 자꾸 자책하고 내가 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여행 자체를 좀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아이 뭐 괜찮아 뭐이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안 다쳤으면 됐지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 괜찮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게 근데 저는 살면서 좀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이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여행이 좀 두려우시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니 좀 국내 여행이라도 좀 혼자 도전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혼자 도전한 여행에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시도가 쌓이면 그게 또 자산이 돼서 해외여행도 혼자, 여자라도 혼자서 열심히 잘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사실 이거 혼자 여행에서 장점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시간상 생략할게요. 감사해요. 시간도 지켜주시고. 근데 되게 많이 들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막, 괜찮아, 어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여행 다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막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다니긴 하지만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뭐, 어쩔 거야. 되는 대로 하자. 되는 데까지만 하자는 생각으로. 네, 즐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공감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윤지 기자님. 네, 이제 너무 지인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이어서 하는 게참 부담스럽지만 네,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자면 저는 사실 2017년 여름이랑 2018년 여름을 그 일본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보내게 된 계기가 제가 한국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났던 그 한국계 미국인 외교관님이 이제 한국 여성들의 임파워먼트 또 한국 여성 대학생들이 조금 더그 사회적으로 진출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도움을 받고자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하게 됐고 그분이 이제 멘토셨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 그분이 이제 그 다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포스트가 일본이 됐고 그 일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분의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정상 이제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거기 정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이렇게 거기를 가게 됐거든요.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일단 저는 같이 일상생활을 막 하다가 주위에 어떤 분이 너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 한 번도 일본 구경 제대로 안 하고 가면은 후회 남지 않겠냐, 혼자라도 여행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를 하셔가지고, 이제 도쿄에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 가마쿠라라는 곳을 추천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가 뭐 템플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일본의 뭐 평화로움, 뭐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정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되게 궁금한 곳이라서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뭐 거기를 가는 동안에 보는 어떤 막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걸어야 되는 거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또뭐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다 보니 막 초록초록한 어떤 배경과 그리고 막 녹차 아이스크림의 그 쓴맛과 그러면서 단맛과 그리고 막 걸으면서 다리는 아픈데 가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저도 모르게 그 바람에 미소 지어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행복이 별게 아니구나. 나는 행복하면은 막돈 많고 편한 뭐 생활, 그리고 또 여행 가가지고 되게 비싼 호텔 잡아가지고 좀 편하게 사는, 뭐 편하게 지내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쓰고, 그리고 내가 뭐 거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내 몸을 막 움직이고 하는 곳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하나를 먼저 깨달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제 도움을 주러 가기는 갔는데, 그 도움을 주러 가면서 저도 제 삶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이렇게 보는 그 약간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서, 그 푸르른 나무들이 신사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키고 있던 나무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멋스럽게 오랜 시간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준 게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러 일본에 온 상황이 내 인생에 되게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고, 제가 실제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되게 크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가 이 도움을 받고 행복한 거를 봤을 때, 그때 저한테 느껴지는 감동이 진짜 이렇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조금 더 살아야겠다, 이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조금 더 본받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날 또 이제 저녁에 다시 그 제가 도와줘야 될 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짧은 하루의 이 여행 동안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의 안정과 그 평화로움, 또 행복감이 되게 엄청났던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여행을 하시면서 뭐, 물론 무서움도 있고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인님이 말씀하셨던 이 팁이랑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해요. 이렇게 선한 삶의 동기도 찾으시고, 여행을 하다가 이제 윤지님 같은 분을 이렇게 딱 캐치를 해서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찍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은 류은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여행해도 외롭지 않다는 거를 혼자 여행하면서 배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자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나갔던 거는 고등학교 때그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나갔던 게제 인생의 첫 번째 비행기를 탔던 경험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좀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제 여행을 준비를 했었는데, 나이도 너무 어렸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게 그렇게 이제 유행하지가 않아서 유럽 여행을 너무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유럽 여행은 조금 이제 대외 활동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참여하면서 이제 대외 활동도 하고,
가끔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게 주어지면은 그 근교 여행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단체로 이제 뭐, 투어 아닌 투어 비슷한 그런 이제 여행을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 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행을 이제 계속 다니고 싶은데, 뭔가 혼자 다니면 되게 재미가 없고, 조금 이제 막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여행과 세 번째 여행은 이제 미국, 일본 여행도 제 여행 메이트인 친구와 함께 갔다 오게 되었어요. 물론 뭐 같이 다니면 다들 알다시피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2018년도에 이제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서 비자가 끝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뉴질랜드를 제가 다 돌아보질 못했거든요, 있는 동안. 그래서,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을 때 혼자라도 여행을 해보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제가 한달 동안 이제 남섬과 북섬을 전체를 다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뉴질랜드는 이제 나중에 여행 가시면은 필요하신 게 운전을 하실 줄 아셔야 되시는 게 처음에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저는 일단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핸들도 방향이 달랐고 너무 초보여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대신 저는 그냥 버스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하면서 이제 호스트나 이제 에어비앤비 이런 데를 예약하면서 다녔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때도 막 메뉴 선택하는데 이제 막 되게 막 고민을 엄청 여러 번 했었어야 됐고요.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제 배는 한정적이니까. 그리고 또막 주변에 막 같이 온 친구들, 여행 메이트, 이제 여행자들 보면은 너무 조금씩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소심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걸어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미 친구들이랑 왔으니까 한몇 마디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여행을 가고 하더라고요. 나도 막 같이 즐기고 막 신나게 놀고 싶은데, 혼자 막 진짜 안 그래도 조용한 나라에서 맨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바다 보면서 책 읽고 이런 게 약간 따분하게 느껴졌었어요. 한 여행 시작하고 한 일주일 동안은.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아, 내가 생각보다 그냥 이런 여유도 즐길 수 있고, 혼자 여행하면서 좀더 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구나. 왜냐면은 친구랑 여행하면은 이제 매번 맞춰줘야 되고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2018년도에 이제 뉴질랜드로 혼자 여행하면서 좀더저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고, 내가 가고 싶을 때 이제 하고 싶은 투어를 선택해서 가고, 이제 또 일기도 적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수 있으면서, 혼자 여행해도 괜찮구나, 외롭지 않구나, 이런 부분을 정말 크게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돌아오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제 예정되어놨던 이제 미국 여행을 혼자 가지 못하고, 요즘은 그냥 국내라도 혼자 다녀보자 해서 국내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효정님 어떠세요? 되게 효정님이랑, 효정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한 아, 이야기를 진짜. 나눠주신 것 저는 되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막그 텐션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다른 제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은지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그 대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대신 에너지를 되게 많이 뺏기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스스로 되게 조용히 말안 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라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뉴질랜드를 못 가봤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엄청난 자연 감사합니다. 속에서 혼자 있으면 정말 막 명상이 절로 된다고? 그것도 그렇고 맛있는 것도 은근 많아서 네, 정말 좋아요. 아, 무조건 그 비치 타워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네. 챙겨 가시는 걸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레이스 핸드라고 보이실 건데 손들기 있으시니까 막 발언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럼 네, 자유롭게 발언이나 이렇게 코멘트도 남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진리님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아, 네. 아, 제 이름은 김진리고요. 저는 지금 파리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노마드월의 초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성이 한 번쯤은 홀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한 군데 여행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맞게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 네. 굉장히. 네,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여행하게 된 시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제 고향인 포항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갔습니다. 물론 부산은 그때 가족들과 많이 방문했던 곳이었지만, 혼자서 간 부산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그때는 처음으로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것도 구경을 하고, 그리고 광안리에 있는 24시간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때 뜨거운 탕에 앉아서 이제 통유리를 통해서 광안리 야경을 봤는데, 그때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순간이 여전히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는 스페인과 뉴욕을 이제 홀로 여행을 했는데요. 오늘 워크샵 질문이 여성이 왜한 번쯤은 홀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가잖아요. 거기에 대답을 한다면 저는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예기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스페인의 북쪽에 있는 산세바스티안에서 발렌시아로 내려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녁에 기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가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제가 타려는 기차는 영안 보이고 제 시간이 되도록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게 이렇게 발만 구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알고 보니까 플랫폼에 이미 정차했던 기차가 제가 타야 하는 기차였고,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다음 기차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차가 딱 떠나고 난 후에 그걸 깨닫고 혼자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주변에 있던 스페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게 막 다가와서 되게 측은한 표정으로 막 저를 달래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기차를 놓친 것도 너무 속상했지만 더 속상했던 거는 아무래도 돈 문제였는데요. 혼자 여행할 때는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날린 기차표랑 날려버린 숙소값이 너무 아까워서 정말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예약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숙소값을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저한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혼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 대신에 해결해주기를 그냥 기다렸을 텐데, 모든 거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제 성격과 맞지 않게 용기를 내서, 에어비앤비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하고, 그리고, 급하게 계획을 변경하고, 새롭게 숙소도 예약을 하고, 그런, 임기응변을 뭔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든 간에 모든 책임이 저한테 주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마냥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상황은 여행을 하면서 이따금씩 맞는데요. 그때마다 아주 짧게 좌절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하면서 또 다른 배운 점이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이것도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건데요. 제가 뉴욕을 또 혼자서 여행하면서 밥을 먹을 돈을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뉴욕에 있는 거의 모든 미술관을 방문을 했어요. 저는 미술관을 다니면서, 제가 예술 작품을 지금 많이 없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만큼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처럼 여행을 하면서 내가 뭘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다양한 공간이나 경험에 노출되면서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 취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도 정말로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여행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이 퍼레이드를 봤다는 건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게이 퍼레이드를 보기 전에 저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길을 걷다가 정말 우연하게 게이 퍼레이드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약간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그래서 신나는 음악이랑 축제 같은 분위기에 마냥 이제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막 즐기고 있는데, 그때의 제 감정을 표현하자면, 제 감정은 약간 감동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 억압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에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을 겪고 저는 더욱더 제가 제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싶은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아마 제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더라면 저의 눈물의 의미를 자각하기도 전에 그냥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그냥 장난을 쳤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해보고 제가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는 사람인지 많이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혼자 하는 여행은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가는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은지님도 맞아요. 혼자 여행하다 보면 네, 독립적이게 되고 취향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차역에서 기차를 놓치더라도 좌절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질 않잖아요.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런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혹시 그런 점이 있는 것 이야기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찬미님, 준비되셨을까요? 잘 들리시나요? 다들 너무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하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한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여기서 한마디 더 첨언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만, 네, 그래도 저도 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혼행이잖아요. 이제 저도 혼자서 여행하는 거를 국내에서 제가 그냥 혼자 떠나고 싶어 이거랑 해외에서 떠나고 싶어는 사실 계기가 좀 달랐어요. 국내는 진짜 그냥 혼자 놀고 싶어서 뭐 간다거나 이랬다면 사실 외국에서 혼자 여행을 하게 됐던 거는 저는 사실 돈 문제가 컸어요. 네. 그 제가 아까 이거 사진 배경 설명을 하면서 교환학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유럽이라는 대륙 자체도 처음 가봤고 그러니까 여행 경비로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에서는 나름대로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갔는데 코딱지만한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여행 한번 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여행 경비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행을 안 다니기엔 너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용돈을 받아서 여행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좀 부채의식이 많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여행은 하고 싶고 근데 돈은 없고 그 과정에서 제가 찾았던 방법은 뭐 이제 1일 1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숙소를 그냥 이제 야간 버스 같은 데서 이제 이동과 숙박을 동시에 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버스를 좀 길게 탄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충 맥주 한 캔으로 저녁을 때운다거나 막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게좀 너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48시간 중에 30시간 정도 버스를 탈 건데 너 나랑 같이 크로아티아 갈래? 라고 말하면 저 같아도 안갈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혼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딱 진짜 저는 길리님 말씀하신 걸 되게 많이 공감을 했는데 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저도 몰랐던 제 새로운 모습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 제가 이방인으로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나 이런 게 기득권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혼행의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조금 쌓이다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이제 제가 2019년도 5월인가 그쯤에 이제 친구들이랑 사하라 사막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사하라 사막 투어를 할때 그게 한 6명 정도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동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교환학생 하면서 과외 알바를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정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외한 5명의 친구들은 먼저 모로코로 넘어가고 저 혼자 따로 모로코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동안 여행을 하는 거는 저는 계속 유럽에서만 이제 여행을 계속 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유심히 다 터져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가도 구글맵에 검색을 하면 가는 루트가 나오니까 아, 이대로 가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모로코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되다 보니까 제 유심이 안 터지는 거죠. 딱 공항에 내렸는데 친구들이 이제 시내 쇼핑몰에 있대요. 알아서 오라고 해서 내렸는데 내가 이 공항에서는 그나마 와이파이가 터지지만 공항 밖으로 나가면 저는 아무 생판 처음 오는 나라의 도시고 말도 안 통하는데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약간 멘붕이 왔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설명을 해줬던 게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공항에서 시내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 그 버스 타고 와라. 이 한마디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시계로서의 기능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누가 나를 위협하면 그걸로 때릴 수 있겠죠. 돌처럼. 그런 기능밖에 못하는 핸드폰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되게 소액 환전을 했어요. 공항은 또 환율이 막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공항 직원분이 저한테 엄청 화냈거든요. 너이 돈밖에 환전 안 하냐고. 하여튼 간에 그 완전 소액의 현금 그리고 제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제 뭐 일단 버스를 찾는 것도 길었지만 네, 뭐 하여튼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좀 축약을 해서 말을 하자면 어떻게 버스를 탔고 근데 버스를 타서 제가 그때 그 쇼핑몰 위치를 그 검색을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GPS 핀 같은 걸로 찍어놨었거든요, 지도에. 근데 이제 버스가 아무래도 이 버스에 저는 루트도 몰라요.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들은 건이 버스가 시내를 간대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핀이랑 점점 버스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잘 가고 있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핀하고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니까는 뭐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지 제가 그걸 이제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다시 멀어지길래 급하게 어떻게든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저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그냥 아니까 큰 길로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쇼핑몰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난 거죠. 근데 그 경험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뭐 별을 본 것도 너무 예뻤고, 사막도 너무 예뻤고, 다 좋았지만, 저한테는 모로코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그 기억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일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제가,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인생 시트콤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너는 진짜 인생을 시트콤처럼 산다. 왜 그런 시트콤 같은 일이 너한테 그렇게 자주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트콤이라고 좋게 표현을 하는 거지. 진짜 우울에 빠지고 당황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웃음으로 넘기니까 사실 그게 시트콤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런 시트콤들을 이제 특히 혼행하면서 겪으면서
그냥 그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의 능력치를 진짜 키워준 거죠. 사실 제가 그 전에 막 짠내 투어 하면서 겪었던 어떤 혼행의 경험들이 없었으면 저는 누가 저한테 야, 너 생판 처음 가는 나라에 핸드폰 안 터지지만 어디 가서 찾아와 했을 때 솔직히 가겠다고 말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혼행을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온전하게 나 아니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이거에 대면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임기응변을 발휘해보는 경험을 해본 게 결국은 어떤 다 혼행을 통해서 그런 걸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가 어쨌든 여기 왜 여자들이 인생에 한 번은 혼행을 해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의 결론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막막해요. 막연하고. 처음 가보는 게 특히 많잖아요. 여행에서 대면하는 모든 상황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스스로의 나약함을 보게 될 때, 그 나약함에 진짜 잠식되기가 쉬운데,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나약함에 잠식되는 것도 나, 그 잠식되지 않고 그걸 대면하는 것도 나라는 거를 이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두려움은 잠식되지 않고, 그거를 견뎌낼 때,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나의 판단으로 풀어낼 때, 그게 결국은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의 바탕이 되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임기응변의 경험을, 임기응변의 경험? 그리고 스스로, 아, 나 그래도 좀 이런 거할수 있네? 나좀 이제 지혜라는 게 생겼네? 라는 거? 그런 경험들을 저는 혼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걸좀 느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도 스스로의 혼행에서 그런 임기응변들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어요. 스스로의 나약함에 잠식되기 쉽지만, 헤쳐나가는 그 잠식이 사실 안될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멘붕이 될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아, 제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혼자 있으면, 아, 그거는, 아, 내가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그게 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아까 그 기차에서 기차를 놓치셨지만 울기만 할순 없고 어쨌든 다음 숙소를 예약하고 다음 기차를 예약해야 되듯이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내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임기응변의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20분 가까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계셔주시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나도 있다 하는 분 계실까요?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진리님. 아, 저 아까 찬미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잠깐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멕시코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 가장 신기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었는데요. 멕시코에서 지방에서 버스를 타면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뭔가 암묵적으로 약속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 어느 순간 버스가 와서 그 버스에 타면 이제 목적지를 따로 몰라서 기사님께 여쭤보고는 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기사님께 버스 정류장 어떤 목적지에 가야 되는지 여쭤보고 거기가 맞냐고 얘기해 주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그 목적지쯤 도착할 때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 빨리 내리라고 시선이 집중이 돼요. 그때 근데 그걸 경험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너무 민망스럽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그 전부터 저를 쳐다보면서 다음 역에 내려야 된다, 뭐그 다음 역에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냥 잠깐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필리핀 여행하면서 필리핀에도 왜그 지푼이라고
지프트럭 같은 걸 개조해서 만든 트럭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류장이 없고 제가 어디 가나요? 하고 기사님께 물어보고 타면 간다 하고 일단 버스에 탑승을 하고 이렇게 주변 분들이 심지어 이렇게 정차를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속도를 조금 줄이시고 다른 분들이 여기서 내려야 돼. 뛰어내려. 이렇게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고 했던 네,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찬미님 말씀. 저는 이게 여행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중교통에서 저도 생각이 난 게 제가 몽골에서 한 1년 정도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봉사단원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몽골 수도에도 물론 가긴 갔지만 주된 활동 지역은 시골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도를 갈 수 있는 좀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카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 이날 몇 시쯤에 수도 갈 건데 너도 갈 생각 있는 사람 댓글 달아 뭐 아니면 내 번호로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올려놓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 이제 수도를 갈 때 아 조금 싸게 가보자 해서 그 카풀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하고 저랑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게 저는 아 이 사람이 한 오전쯤 출발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오전쯤 가겠지 하고 저 스스로 약간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분들은 이제 카풀이 되놓으니까 각 좌석마다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시간은 상관이 없고 그냥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5인 버스 그 타는 자동차면 자기를 제외한 4명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4명이 탈 때까지 기다리니까 저는 저대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왜 출발 안 하냐고 막 이제 연락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막 그때 몽골어가 어눌하니까 막 서로 또 소통은 안 되고 그래도 어떻게 저쩌게 뭐 해서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그래서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지만 말을 이렇게 말이 통하도록 네, 언어를 몰라도 통하도록 하게 되는 것도 여행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또 손들어주신 효정님과 윤지님. 네. 저는 그냥 다들 언어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만 간다고 해도 아, 효정아 난 제주도도 못 가겠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지금 뭐 다들 어떻게 언어를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쵸. 혼자 여행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언어라고 저는 공감하시나 보네요. 순봉님. 그래서 네 그런 점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다양한 좀 더 그것도 의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순봉님 이야기도 해주셔도 되고 네,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효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일본 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그러니까 언어는 영어밖에 없는데 저 일본어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영어밖에 못한다고 일본어 못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일본어로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멘붕이 왔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나누고 저도 싶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이나 뭐 이제 참가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때 여행도 딱 하루짜리였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 스스로 지금 현재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여행을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순봉님, 네. 아,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만 할 수 있거든요. 영어는 그냥 How are you? Hi? 해주고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해요. 영어를 해주고 화상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키지로는 여행은 가봤지만 단 혼자 가보는 게 두려웠거든요. 확실히 이제 패키지를 가더라도 공항에 가면은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왜 왔냐? 너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근데 그것도 다다다다다다 외우고 갔는데도 떨리는 거예요. 외우고 갔는데도.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거 안전은 둘째치고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아예 못 가겠구나. 두렵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지 그게 제일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요. 네, 수키님도 지금 수키님도 네. 들리시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저희 집에 있는 아들뻘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해요. 근데 아니, 제가 저희 아닙니다. 저희 최고령자는 73세까지 계세요. 노매더레. 네. 제가 용기 내고 저몇년 전에 충동적으로 밤에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고 아시아나에서 대만 타이완을 예약을 하고 한 2주 3주 갑자기 이제 한 2주 3주 만에 여행 계획을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하고 아들 두고 갔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혼자 가니까. 근데 혼자 일주일 정도를 많이 걷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저도 언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웃으면서 다녔어요, 이야기. 뭐, 다른 사람하고 큰 대화하지 않고. 그랬는데도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다른 여행들을 계획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여러, 후배들이라고 부른다면, 후배님들 계신데,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충동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하나 예매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녀왔던 것이 아, 난갈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나는 그렇게 한 번쯤 더 가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되게 멋지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생각이신, 네, 제안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 서프라이즈로 한번 비행기표를 사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 어머니도 여행 정말 좋아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언어 문제 때문에 혼자 여행을 한번 꼭 해보고는 싶지만, 아직 용기를 못 내시는 그런 상태이시거든요. 지금 은지님 손 드셨는데,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막 초반에는 언어를,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못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그냥 주입식 교육만 받아서, 저도 정말 그냥, Hello,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이것만 할줄 아는 정도였는데, 저는 그냥 막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막 발음이 구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내가 아는 단어로라도 말을 해서 나의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는 얻어야 되니까, 일단은 필요한 단어들 몇 개만 일단은 외워서, 일단 필요할 때마다 토일레, 토일레, 토일레 이렇게 말하면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막, 아, 나 못해. 이래서 이렇게 그냥 숨지 말고 그냥, 아, 하면 어때? 해보면 어때? 틀리면 어때? 이런 마음 그냥 가지고 해보고, 그냥 막 외국인 친구들 요즘 사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앱 같은 거나 아니면은 요즘 막 유튜버만 봐도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좀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을 만들어서 얘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네, 진짜 앱도 요즘에 언어 교환하는 앱, 뭐 펜팔 앱 같은 느낌으로 영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지금 경연님 손 들어주셨는데요. 저도 언어적인 부분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본 게 혼자 가본 거였어요. 그때 호주로 갔었는데, 그래도 영어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주입시여도 조금 받아왔으니까, 어느 정도 소통은 그래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호스텔에서 나가기 전날 저녁에 막, 내일은 이 말은 꼭 해봐야지, 이런 건막 준비하고 가고, 막 이랬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날 파스타를 시켰는데 한국에선 파스타랑 피자를 먹을 때 저희가 피클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스타집에 갔는데 파스타 시켰는데 피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피클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다음날 가서
피클을 함께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파스타 안에 피클을 넣어서 같이 볶아서 주더라고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집에 와서 막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되나 찾아봐서 이걸 사이드로 주라고 말을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말을 제가 마지막 날에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얻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여행을 갔던 데가 유럽이었어요. 그때 프랑스랑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세 군데를 갔었는데 세 가지 나라 언어를 하나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처음 도착해서 그때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제가 호주에서 겪었던 그런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그래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 영어도 없고 그냥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했고 지역을 옮겨가지고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정말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다짐했던 거는 언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기가 약간 생겨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또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는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언어적인 거 외에도 혼자 여행을 하면서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충분히 많다는 거 그리고 막상 가면은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가면은 살 구멍은 있고 또 정말 아까 말씀 다른 분이 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것만 알아가면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배운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혹시 저 프린트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냐. 왜냐면 제가 저 한국 학교에서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봤는데 프린트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내 미래다 하고 그 문장만 정말 계속 반복해서 외워갔고요. 두 번째로 외웠던 문장은 저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이거였어요. 유럽에 갔다 와보니까 한국처럼 화장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는 살기 위해서 외워야겠다 해서 이 두 가지 문장만 정말 처음 네 달, 다섯 달은 이것만 열심히 하고 다녔거든요. 이거랑 저 프랑스어 못해요. 이거랑. 그래서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것만 외워가시면 어떻게든 다 열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충분히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찬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되게 그냥 여행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거는 물건을 살 때 통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살려는 의지가 있고 저 사람이 팔려는 의지가 있으면 말을 안 해도 통한다는 말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막 물건 짚고 막 돈 보여주고 막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냥 살 의지가 있고 팔 의지가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물건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이 얘기를 지난번 온라인 피크닉에서 드린 적이 있나? 한 것 같은데 저도 영어는 조금 하는데 일본어는 배운 적은 없거든요. 저는 제2외국어도 중국어 배웠고 중국어를 지금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여행하다가 호스텔에서 일본 남자애랑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거의 일본어만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여행을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피스와 코난을 보면서 배운 그 일본어로 막 나랑 같이 가자 뭐 오이시 막 이러면서 나랑 같이 버스 막 가자 이런 식으로 막 소통을 했는데 되게 의외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하루 종일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 제가 진짜 원피스에서 배운 막 일본어 막 너 나의 동료, 우리 동료, 우리 같이 여기 간다 지금 막 이런 말들로 막 의사소통을 하곤 했는데 네 정말 그런 기초적인 영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How is your day? 이런 것만 할 줄 알아도 진짜 마음만 있으면 소통은 정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도 충분히 사귈 수 있고.
지금 또 손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다 영어 못하는 것 같던데? 프랑스 분들도 자기들도 영어 못하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영어 못하고, 그냥 진짜 미국, 호주 딱, 그리고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호주 발음 자기들도 못 알아듣고, 서로 못 알아듣고, 막, 영국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서로 다 백인이라고 막 영어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요. 수진님,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시간이 먼저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참여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준비를 했답니다. 링크를 지금 채팅방에 보내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단하게 2분이면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받는 이유는, 네, 그 다음 이제 세션이나 워크숍을 준비함에 있어서 원하시는 주제라든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또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라서, 네,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플 다운로드 링크도 보내드릴까요, 효정님?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앱에 들어오시면 수많은 아주 착한 여성 여행자분들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간단하게 영어로라도 채팅도 해보실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거든요. 저희 지금 막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개 국가 정도 넘는 국적 여성분들이 가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룸에더. 네, 영어로 글 작성해 주셔도 되고 영어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도 글 충분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네,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뭐가 두렵다. 나는 혹은 어디 여행을 다녀와 봤는데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다. 혹은 여기 이 나라에 가고 싶은데 어떤 도시가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라든지 진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네, 한국어 등등등 다양한 언어로 쓰셔도 되고 소개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채팅에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와이하님이 하은님이신가요? 와이하님이? 어떻게 성? 대학? 네. 그 대학생 여성 멘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채팅에 남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몇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경연님이 조만간 또 테드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데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저희가 티켓을 뿌릴 수 있다면 조금 티켓을.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링크를 그러면 잠깐 보내드릴게요. 좋아요. 네. 그냥 본인 PR 되게 마음껏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다들 참여를 해주셔서 이 소중한 금쪽 같은 일요일 시간에 이야기를 같이 듣고 나누고 이렇게 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희 지금 어제는 영어 세션이었고 오늘은 한국어 세션인데 어제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거든요. 새벽 3시에도 같이 해주신 수진님. 저희, 네. 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다들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워크숍도 진행을 해볼까 하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늘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패널리스트 분들 정말 이야기 준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더욱 더 뜻깊은 시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 저희 만족도 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워크숍에서 이런 걸 느꼈다, 이런 부분 만족했다, 너무 즐거웠다 하는 후기도 어플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노매드얼 스티커와 엽서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에게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다음에는 이런 주제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이메일이라든지 네, 자유롭게 아이디어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인사를 드릴까요? 네, 그러면 다 같이